롤체는 귀튜브. 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드릴 덱은 바로 48 리롤로 진행되는 VIP 리롤 브랜드 덱인데요. 3-1 리롤을 통해서 무조건 브랜드 3성을 찍어야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덱입니다. VIP 브랜드는 어차피 48 리롤을 하다보면 한개 정도는 거의 무조건 뜨기 때문에 VIP가 없어도 그냥 브랜드만 초반에 잘 떠준다면 진행해도 되는 덱 중에 하나예요. 이제 보통 48 리롤은 골렘 라운드 지나고 3-1에 진행이 되는데 그때 만약 VIP 브랜드가 없다면 3 연미복을 필드에 올려주신 후에 리롤을 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VIP 뜰 확률이 올라가서 VIP 브랜드가 없더라도 50원 정도 돌리면은 VIP 브랜드는 단 한 개는 무조건 뜹니다. 그리고 혹시나 48 리롤에서 삼성작이 된 게 없다 그러면 급하는 진짜 힘들지만 4-1 정도가 되면 다시 리롤 돌려서 브랜드 삼성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 거기서도 안 떠주면 진짜 급하는 망한 판이니까 최대한 8등만 안 한다는 마인드로 가주셔야 되고요. 48 리롤 브랜드는 그만큼 안 나오면 리스크가 큰 덱이기 때문에 지친 롤체판에서 재미를 느껴보고 싶다면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48 리롤에서 삼성작을 보는 기물은 카사딘과 브랜드 이 두 개가 끝입니다. 괜히 신드라도 삼성작을 같이 보려고 했다가 브랜드가 안 떠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브랜드 위주로 찾아주시고 카사딘은 1코짜리 브랜드만 찾기 애매하니까 같이 봐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삼성을 찍었다면 그때부터는 레벨업으로 전환해주시면서 계속 이겨주시면 됩니다. 기본 브라움으로 2경호 대에 받아주시면 좋고요. 비전 마법사 하나 섞어준 상태에서 이렇게 6마리 유지하고 좋아 보이는 거 하나씩 올려주시면 됩니다. 뭐 7레벨 때는 돌연변이 정도 섞어주면 괜찮겠죠. 그리고 8레벨 때 밸류가 좀 높게 넣어준다고 생각했을 때는 제리와 드레이븐을 넣어서 5 연미봉 맞춰주면서 4코 5코짜리를 써주면 좋고요. 이 덱은 결국에 브랜드 삼성까지 찍어주고 암라인 넣어주시고 적당한 시너지만 잘 섞어주시면은 더 이상 찾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9렙까지도 갈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9렙을 갈 수 있을 때는 무조건 가주는 게 좋지만 중반 피관리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9렙을 못 가는 상황이라면 8렙 마무리 해주면서 순방 노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혹시 카사딘 삼성이 안 붙은 상태라면 8렙 정도 구간 때 그냥 버려주시면서 좋은 거 하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연미복 상징이 있다면 7 연미복을 해도 되고요. 비전 마법사 상징이 있다면 4 비전을 해도 되고요. 뭐 아무것도 없다면 그냥 학자 실코 같은 거 넣어주셔도 되고 그런 것도 안 뜬다면 브라움 두 마리를 넣어도 되고요. 레오나 두 마리를 넣어도 되고요. 아무거나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9렙을 가셨다면 카사딘을 안 쓴다는 가정하에 가장 이상적인 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브라움, 레오나, 암라인 실코 써주시면서 빅토르와 제리 받게 해주시면 좋고요. 드레이븐 쓰고 있으니까 카이사 5코 이상 하나 넣어줘도 도전자 섞여서 좋죠. 이 상태에서 이제 템을 좀 알려드릴 건데 가장 중요한 브랜드 템으로는 블루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총검으로 빌드업을 하신다면 중반 단계에서 웬만하면 거의 안 집니다. 그리고 보석 건틀릿, 추가적으로 복원 인피를 주셔도 되고요. 라바돈, 거학, 대천사 요런 AP 딜템들은 어떤 걸 줘도 좋으니까 상황에 맞는 템들을 하나하나 잘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정도 템을 만들면 좋은 게 있는데 바로 모렐로죠. 이 모렐로는 나중에 제리나 카이사 얘네 둘 중에 한 명한테 주는 게 좋은데 모렐로를 들고 있는 친구가 실코의 흑막 버프를 받아주시면 좋고요. 빅토르는 그냥 흑막 버프 고정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탱템인데 브랜드가 아무래도 마법 딜이기 때문에 이온 충격기를 하나 미리 만들어주셔도 좋고요. 나머지는 그냥 무난한 탱템 덤불조끼 용발 아니면 구원 워모그 즈로 차원문 요런 탱템들을 그냥 만들어지는 거 바로바로 만드시면서 피관리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덱은 9렙까지 왔다면 거의 무조건 1등을 할 수 있는 덱 중에 하나인데 결국에는 5코짜리 2성들도 잘 찾아주셔야 되니까 빠른 48 리롤로 3성을 찍고 피관리해준 상태에서 9렙까지만 올 수 있다면 1등이 너무 쉬워지는 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뒤에 있는 게임플레이를 보면서 48 리롤 브랜드를 어떻게 적용시켰는지 하나하나 꿀팁들 알려드리면서 진행해볼게요. 지팡이 일단 VIP 연미복 브랜드가 떴으니까 살짝 사보고 사사진 사고 마무리. 자, 그 다음 팀. 어? 트린다미오 나르? 설마 요들각이 나오나요? 경호대 도전자 약점 뭐 고르라는 거죠? 이거는 경호대가 그래도 제일 무난한 것 같긴 해요. 경호대로 가죠. 어떤 조합을 하든 간에 지금 템이 AP 쪽이잖아요? 뭐 아리 쪽 하면 잠깐만 이거 좀 살게요. 뭐 아리 쪽을 하게 되면 요거 그냥 그 친구 누구야? 다리우스 안 쓰고 모르가나한테 경호대 줘도 되고 브랜드 한다 쳐도 얘한테 경호대 줘도 되고 할론? 일단 직스위성 붙여주시고 일단 요렇게만 한번 진행해볼게요. 요거 템 안 쓰겠습니다. 요들이라도 주던가 저렇게
이도 저도 아니게 하나씩 안 주네요, 그죠? 놀라운 점, 아직도 요드를 못 맞춰요. 이럴 땐 어쩔 수 없습니다. 맞아야 돼요. 아하, 아하. 이거 팔면 연밀복 되겠죠? 진짜 떴어. 와, 다행이다, 근데. 근데 또 놀라운 점, 요들은 역시나 안 됐네요. 이러면 브랜드 해야겠는데요? 요들 아직도 안 주면은 좀 요들은 선을 넘어버렸네. 일단 이 친구 나를 팔고 이자를 볼게요. 연운. 자, 이 친구 사고 블루 주고 이제부터 그러면 잘 이겨줄 수 있긴 하거든요. 이겨버렸네요. 필요한 거 없고요. 이번 라운드는 졌고 이 판 그냥 진짜 사팔리로 돌려서 안 나오면 서렌 치죠. 어? 대검? 홍검? 촥 촥 촥. 직스도 팔게요. 음전자. 자, 가자. 성공했다. 이 정도면 총검을 먼저 뺄게요. 이 정도면 성공했다. 자, 이런 식으로 사팔리롤에서 브랜드 삼성 찍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그리고 아마 다음에는 그냥 이온을 가져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뭐 덤불조끼 같은 거 가져올 수 있겠죠. 자, 말자하고 올려주시고 이 친구 팔고 이자 볼게요. 그리고 5레벨에 돈 모아주면서 카사진 자연빵 한두 마리 정도 뽑고 한 마리 더 나와서 삼성 찍히고 가면 좋겠네요. 그러면 삼성 찍어야 되니까 그냥 좀 이따가 오렘 리롤 더 할 수도 있고요. 일단 아직 오렘 리롤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은. 자, 피읍 시켜줘. 보호막 피읍. 보호막 피읍. 끝. 어때요? 강력하죠? 비전 마법사 학자 단결된 이지. 이러면 그냥 비전 마법사가 맞긴 해요. 사비전 섞으면 되니까. 비전으로 가고 여기에서 이제 6렙 찍고 올라가면 되거든요. 근데 6렙 찍을 돈이 없으니까 돈 좀 모을게요. 자, 이번 턴도 잘 이겼죠. 이런 식으로 브랜드 삼성 찍어버리면은 그냥 피관리가 잘 됩니다. 일단 이자 보자. 촥촥. 뒤집기 없으니까 일단 이온 충격기나 덤불조끼? 이온이 먼저긴 하겠다. 어, 이러면 이온 남았죠? 더 잘 이기겠는걸? 나중에 저런 용발 잡을 때 방어력, 아니 마저 반 깎아주는 게 진짜 크거든요? 자, 이온 충격기 하나 만들고 일단 카사딘 템을 경호대 이온 충격기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삼성작을 해야 무조건 좋거든요? 근데 3마리는 레벨업으로 전환하면은 잘 나오는 편은 아니라서 5레벨 구간에 찾고 가고 싶긴 합니다. 이번에 용병을 만났는데 진짜 세게 때려줘야죠. 더 이상 죽지 마. 그렇지. 어? 스웨인 이성? 결국에 진짜 나중에는 빅토르가 되겠지만 당장은 스웨인 이성 되게 좋거든요. 이자 깨지더라도 이렇게 하죠. 그리고 지금은 어차피 얘가 딜 잘해주니까 앞라인 비전 마법사 섞어주는 게 좋겠죠. 아, 제발 이겨주세요. 와, 하필 고물상으로 서풍을 들고 와서 졌네. 이자 안 볼게요. 카사딘 좋다. 뭔가 지금 리롤 한번 하면 카사딘 뜰 것 같은 느낌. 바비. 아, 모르가나. 장갑은 복원 같은 거 만들면 될 것 같고. 이거 돌리죠? 두 마리니까 찾을만 해요. 아. 어? 아니. 어?
진짜 마지막. 아니 이게 진짜 지금 삼성 찍히면은 진짜 세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결정했습니다. 다음 턴 올인할게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올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따라하지 마세요. 자, 올인, 올인, 올인. 나와. 한 마리 남았죠? 나와. 진짜 나왔어. 여기까지. 다시 필요 없는 거 팔고 이자 봐주면 깔끔. 자, 한번 얼마나 강해졌을지 볼까요? 이분은 지금 피도 높아서 꽤 강력하신 분이라고 할수 있죠. 자, 상대도 사비전. 자, 파사딘. 그냥 브랜드 덱은 앞라인이 버텨주기만 하면은 딜은 진짜 잘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카사진 삼성을 찍어주시면은 너무나 쉽게 이겨주죠. 레오나까지. 이제 삼성작은 뭐 다른 건 굳이 안 볼게요. 그냥 레벨업 계속 달려서 9렙까지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라위 없는 이렐리아? 요거 절대 못 뚫어요. 아, 근데 얘는 뚫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뚫려. 아, 왜 이렐리아 일로 와요? 버그 아니야? 아, 잠깐만, 이렐리아야, 왜 일로 와? 신드라가 던져가지고, 카사딘한테 어그로가 풀려서 오히려 진것 같네요. 이 친구 브랜드한테 거학도 되게 좋거든요? 앞라인부터 녹이는 덱이라서. 이거 곡궁 남으면 거학으로 갑시다. 안 남았네요? 이러면 음전자. 11을 팔고. 뭐, 안 되면은 그냥 뭐, 각오일이라도 줘야지. 아직은 안 줄게요. 여기서 템 기대치 있으니까. 아이고. 아이고.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이건 무조건 골라야죠? 이러면 8레벨에 7련미 가능한데? 일단 요거는 당장 이 친구 줄게요. 자, 이번 상대 3, 4교계. 징크스 이성 덱. 말도 안 돼. 7레벨의 징크스 이성을 뽑았다? 그거부터 일단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만 때려. 근데 뭐야, 여긴. 아니, 다 사기를 치셨는데? 아니, 어떻게. 폭풍 거학 주면 될것 같고 얘네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촥촥촥촥 리롤 딱한 번만. 일단 대충 요런 거, 아 녹탄 넘치다. 요런 거 섞고 잠깐 버틴 다음에 그리고 거학으로 하나 빼고 단단해져라. 자, 일단 좀만 버티면 돼요. 이제 8렙 가서 팔론, 그레이븐 요거 두 개만 찾아주면 7렴미보 가능하니까 제리가 떠도 되고요. 그때까지만 버티면 돼요. 그러면 진짜 강력해질 거예요, 저도. 일단 다음 턴에 레벨업하고 돌릴 거긴 합니다. 딱그두 마리만 찾으면 돼서. 자, 요거 사고 8원 돌릴 수 있네. 8원? 아, 그래도 하자. 떠주면 돼. 팔고 돌려. 돌려. 어쩔 수 없다. 팔로나 제발 떠줘. 회피? 회피해, 회피? 회피, 아까비. 이렐리아 제발 위로. 그렇지. 카사딘이나 레오나를 때려야 돼요, 이렐리아가. 그래야 좀 오래 버텨. 좀만 더 버텨줘. 아, 제발 좀만 더. 이긴 거 같은데, 나이스.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버티기만. 이제 탈론이랑 제리 떠주면 돼요, 제리. 둘 중에 하나. 자, 나와줘. 나와. 나와. 나와.
일단 돌연변이 한번 섞고 버텨볼게요. 이번 상대 1등 오사교계. 오사교계 이렐리아? 이것도 좀 센데? 아, 왜 이렇게 세죠? 아, 오지마, 제발. 아, 제발, 절로 가. 그렇지, 위로 때린다. 나이스. 와, 나이스. 진짜 다행이죠? 일단 한번더 버텼고, 다음 턴 탈론 아니면 제리. 제리나 돌연변이. 젤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실 연미복 해주고 이제 나머지 이성작 좀 해줄게요. 어차피 지금 피랑 지금 돈으로 9렙은 못갈것 같습니다. 지금 다 피가 없죠. 리롤, 리롤, 아, 리롤 여기까지. 자, 이번 상대 3사교 3강화. 이제 저도 진짜 세요. 자, 체력이 일단 많아서 잘안 죽고, 제리까지 나와서, 요런 박스친, 조합 잘 잡죠? 나이스. 자, 말자 사고, 리롤. 리롤. 뭐, 안 떠주나요? 일단 이번 상대는, 뭐야, 설마공? 와우. 근데 이겨줄만 합니다. 알리스타 궁 이상한 데로 갔고, 제발. 아, 버텨 얘들아. 할수 있다. 레오나 궁 한번. 아, 오, 연미버 가고일 좋다. 아, 팔마공 누가 보내주길 좀 바라면 될것 같고, 여기는 아까 제가 이길 것 같고요. 잘 싸우면 무조건 이겨. 여기도 잘 싸우면 무조건 이겨. 자, 돈 줬고요. 온 팔로는 팔죠. 자, 리롤. 리롤. 아, 혹시 제리? 제리? 얘는 방마저 높으니까 그냥 셋다 단단해지라고 하죠. 그대로 가자. 아, 카사딘 여기로 옮겨야 되는데 실수했다. 진짜 큰 실수인데? 이번 상대는 오사교계 이렐리아 대 이렐리아가 왼쪽으로 가면 돼. 나이스. 레오나 죽여봐 한번. 못 죽이지. 이겼죠? 일단 1등은 되게 쉽습니다. 자, 리롤. 제리까지만 떠주면 좋아요. 제리. 제리. 아, 여기 서풍까지 있어서 좀 배치가 까다롭긴 하다. 아, 알리 궁각도 별로다. 이번 상대 팔마공. 아, 알리스타야, 미안해. 알리스타야, 저리가, 제발. 아, 근데 여긴 너무 세다. 팔마공이 진짜 세네요. 근데 진짜 모릅니다. 제리성이 갑자기 떠준다면? 떠준다면. 그럴 일은 없죠. 일단 서풍은 피했고요. 알리야 제발. 아, 여기 못 이겨요. 진짜 못 이겨. 이건 알리스타 CC기 안 맞아도 못 이깁니다. 일단 요거는 어쩔 수 없는 밸류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너지도 상대방이 좋았고요. 이런 식으로 48 리롤만 성공해 준다면 진짜 쉽게, 진짜 쉬웠죠. 피관리도 48 리롤만 성공한다면 진짜 쉽게 갈수 있습니다.